자폐장애 1급인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63살 정모 씨가 해당 학교의 기간제 특수교사로 채용된 건 지난 3월 1일입니다. 2월 29일 같은 학교에서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재취업한 건데 정 씨가 이미 내정돼 있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. 학교 측의 서류 심사 배점 기준입니다. 정 씨가 1980년대 취득한 특수교사 자격증은 1, 2급 구분이 없는데도 학교는 1급으로 간주했고 관련 치료사 자격증을 내지 않았는데도 가점을 줬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.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1급 특수정교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, 또 정년 퇴직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는 1, 2차 채용 공고 때 두 명이 지원했지만 경력이 짧은 특수교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배점 탓에 모두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. 결국 3차 공고 때 정 씨 혼자 지원에 합격했는데 이 같은 서류 심사 기준은 정 씨가 퇴직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작성됐습니다. 보도가 나가자 관할 교육지원청이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제대로 된 채용 절차를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상습폭행. 피해 학생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